버스요. 거기 저기 뭐야 좀 내려와 주세요. 예. 그 뒤에 있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신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오셨죠. 안녕하세요. 아,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야? 남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편하신데 앞자리 앉아주세요. 예. 뒷자리 가지 마세요. 뒷자리 가면 추워요. 예. 예. 어디서 왔어요? 창원. 아이고 내 이름이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이고 뭐 세 분이 안 사람이구만. 아이고 그렇구나. 닮았다 두 사람이. 누구한테 욕이야?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춥지 않았어요? 예. 아 여기 앉아 여기. 안 보인다고? 아이고 안 느끼는 큰 사람이 안 보인대. 저녁들은 어떻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 저녁 드셨어요, 어르신.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세주. 세주 먹으라고. 그렇구나. 저녁 뭐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 아이고 배가 산 만큼 나는데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모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 제 잔치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게 마중이라는 게 이게 만남의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그죠? 예, 우리가 처음 보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사람이 올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어떤 잔치냐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해요. 원래 오늘 한 1,000명 정도 오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다 못 온대요.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먼저 오늘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나 그다음에 진동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동 모드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울리면은 극장에 잡기 때문에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행기 모드나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뭐 옆에서 연기가 난다거나 그러면 저희는 잔치 특수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난 거니까 제가 먼저 도망가고 여러분들 도망가면 돼요. 농담이고요. 예, 안내 요원의 그 얘기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뭐 오늘 잔치기 생일 잔치긴 한데 해마다 오는 뭐 생일이지만 올해는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 제가 여러 번 모셨습니다. 이게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이렇게 많이 닿았습니다. 지금 무슨 무한들 있으세요? 좀 웃어주세요.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생긴 건 이게 마동석 같이 생겼죠? 이 분위기는 다 인정한다는 분위기잖아 지금. 예, 그래도 제가 마동석 같이 생겼어도 제가 소실적인 노력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 말하다가 이렇게 물을 한 공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꼭 부영예배 같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온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박수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오른손을 들면 박수, 왼손을 들면 함성. 아시겠죠? 네. 이 젊은 사람들은 알란가 모르겠네. 자, 제가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들읍니다. 왼손을 들었습니다. 야유는 하지 말고. 자, 그럼 같이 범시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는 게 힘들어서 좀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래요. 아이고, 배려심도 좋으시다. 아이고, 먼저 제 이름을 알려드릴까? 제 이름은 이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해도 이철이, 뒤로 해도 이철이, 내가 아는 변호사는 우영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제 여사친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영희. 맞아요. 제 여사친은 내가 상관이 없어서 내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냥 영희였어요. 태어나니까 여사친이 있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제가 우리나라 1호였어요. 유행을 만든 사람이. 그 유행이 뭔지 아세요? 영희야 놀자 였어요. 다들 국민학교 안 보겠어요? 아, 초등학교구나, 초등학교. 아, 젊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맞아요. 자, 오늘은 이 철이와 영희의 끈적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초등학교 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뭐 영희 얼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여사친이었죠. 아이, 근데 이게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왜냐? 제인이라는 여자애가 나타났거든. 나는 데이빗이라는 남자한테 밀려났어요. 이야, 이게 인기가 뚝 떨어지니까 이름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되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쓸쓸하게 아니면 너무 재미없게 그 인기의 발판 삼아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 너무 허무하더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나라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어요. 우리 바로 옆집 옆집에 살았어요, 영희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외모가 비숙이에요. 근데 영희는 완전 외모가 성숙이었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동네 총각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할 것 없이 영희만 좋아했어요. 대신이 철고 이노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저는 영희한테 진짜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그냥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사친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그 막 아줌마들이 쑥도 캐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언덕에서 꽃을 따서 오는데 제 마음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이야, 어쩜 그래 이쁜지. 제가 그때부터 집 앞에서 이렇게 영희가 지나가면 영희야 놀자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근데 영희가 웃기나마 안 웃더라고요. 아이, 그게 몇날 며칠 되니까 이게 속도 타고 애도 쓰이고 이게 어떡하면 내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제 심경을 노래하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니 그래서 말이죠. 이게 자려고 누우려고 탁 하면 천장에서 그냥 여기 얼굴이 탁 튀어나오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어나면 서울에서도 여기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런 상사병 때문에 연기를 향한 불같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까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마을의 아줌마들이 아가씨들하고 다 언덕에 가서 숲을 캐러 간다는 거예요. 옳다. 잘 됐다. 내가 거기에, 몰래 가서 내가 영희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언덕에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나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왔냐면 태식이가 왔어요. 태식이. 이 태식이란 놈이 어떤 놈이었냐면 키도 아주 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대기업에 취업해 있었거든요. 아니 요즘이나 그때나 대기업에 취직해 있다고 하면 그 신랑감 얘기 아닙니까? 이 좌우는 쨈이 안 했어요. 저는 마동석인데 걔는 조인성이었어. 누구 좋아하겠어? 자기는 누구 좋아할 거야? 미안해. 그래요. 그래서 태식이가 온다길래 아주 긴장해서 너무 쫓아갔어. 갔더니 태식이가 우리 딱 부딪힌 거야. 시기 딱 맞춘데 서로가 누가 먼저 영희를 찾을 것인가 얘기하듯이 영희를 찾으러 돌아갔습니다. 막 이게 찾고 아 영희 어딨나 영희 어딨나 막 찾고 있는데 한참 지날까 저기서 태식이가 내려오는데 풀이를 다 죽어가지고 내려오다고. 그래서 내가 어? 태식이 너? 이러 봤더니 눈에서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영희한테 잘했다. 남의 비행은 나의 행복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기가 인사하고는 영희한테 갔어요. 영희한테 가니까 영희가 아주 열심히 이 속을 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손목을 탁 잡고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아서 너와 함께 모든 순간이 좋았다. 그랬더니 몰래 놀래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반응이 없길래 내가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야! 나랑 사귈래! 같이 살래! 그러니까 여기가 제 손을 탁 부딪히더니 뺨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랄한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유 내가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 사람이란 놈이 그 지랄한다는 말이 어찌나 나한테는 다정스럽게 들리는지. 아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뺨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야 그렇게 맞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가장 잊지 못할 나의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바람은 불고 아지랑이 잔잔히 피었던 날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고름나물 찾나니 어여 문다 그 처녀 소먹이던 먹더니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고 가니 그의 굳은 마음 변함없다네. 어여쁘다 그 손목.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눈이라도 좀 웃어주세요. 그 사건 이후로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였냐?
제가 집 앞에서 영희야 놀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반응이 없다가 그날 이후로 저를 보면서 씨 웃어주는 거예요. 짐승 보듯이 그렇게 웃어주더라고. 아이 그게 어딥니까. 아 예전에는 변화가 반응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 그렇게 조그만 반응이 생겼을 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원래 작은 변화가 큰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하게 영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 시간에 영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중을 나간 거지요. 아니 또 모르잖아요. 태식이가 영희를 확 낚아채서 갈지도 모르니까 걱정해서 갔어요. 하루 이틀 계속 영희를 기다리고 마중 나가고 했는데 아 영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꾸 쌓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최후의 결정이다 하고는 내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딱 마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한 시간 두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통금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통금 모르죠. 밤 12시인가 11시가 되면 다 버스도 안 나갔어요. 막차 시간에 다 돼가고 통금 시간에 다 돼가는데 영희가 안 나타나요. 아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니까 마중 나가 있는 그 시간이 잠을 안 새겠어요. 막차 시간이 딱 되니까 영희가 내렸어요. 아이고 저는 깜짝 놀라서 갔죠. 근데 영희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비틀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야 영희야 이렇게 얘를 보더니 네 있을 줄 알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우 술 냄새 네 술 먹나? 어 네 오늘 회사에서 회식에서 한 잔 회식했다고? 그래. 아 저는 그 회식했다는 말에 이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은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다린 시간이 있었나. 가시나요? 니는 회식을 하면 나는 회식이 기다려도 이때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니는 다 왔다는데. 와 희한하게 울음이 그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울면서 뒤따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귀를 딱 돌아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니 노래 한곡 해봐봐. 노래? 그래 노래. 이제 여기 통금이 다 돼서 사람도 없고 파란 밝고 길거리에 니야 보냐고 들밖에 없는데 노래 한곡 해봐봐. 니 노래 배웠다며. 가시나야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나 진짜. 아이 그러면 뭐 노래 알아듣지. 저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슬슬이 비춰 이
암수갑산 머루다래 얼크러 설크러 젖는데